캔캔기용 일찍 왔다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 타비형, 내가 1등이야. 자택 명리원 자리하겠습니다. 새야 어서 온나. 수 의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 자리하게 싹스바르 시비아르 카이.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 카이 반갑습니다. 자리합니다, 손님. 예,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우리 도떼 어서 오고 파워레프트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대구 때 한번 뵀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 뒤에서 찍지 마시고 앞으로는 뒤에 찍지 마시고 예 바로 창문 내리고 손 흔들어 주세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인방 게시판에 오프닝 저격하는 걸 봤다고? 인방 게시판에 뭘 저격했다는 거지? 나 카페를 못 봤었어. 미안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저격을 당했다는 거야? 어떤 새끼한테? 누가 날 저격해? 요즘 같은 때 나를 저격한 놈 미친 놈 아닌가? 아 그 건빵 있잖아요. 문화 건빵. 키로드? 예. 네. 뭐라 그랬는데? 보자. 태훈 선배님, 약속 지연 드려도 될까요? 이 새끼 오랜만이네.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조심히 다분히 과감하게. 조세호님 같네.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개인 방송의 정막을 홀로 찬란하게 채워야 하는 솔방 토크러 테마 방송인들에게는 오프닝은 킥오프를 알리는 구간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선배님의 방송에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조선팔도 한양의 국익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지도층 또는 코어측의 종사함으로 사료됨으로 파악하고 추적됩니다. 이에 따라 심야 2시경에 메인 콘텐츠를 게시한다면 그들은 컨디션 난조를 우려 선취 침후 명일 풀령상 잔상으로 선배님을 추억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손익 분기점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알베르토의 상대성 법칙에 의거하면 인간은 지나간 시간에 후회감밖에 느끼지 못한답니다. 오프닝 소통방송 봄 햇살이 내리쬐는 것 마냥 차분하고 세련되지만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사회인 즉 매일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선배님의 미래에 투자할 자본력을 갖춘 고객들의 편의를 좀만 맞춰서 콘텐츠 게시 시간을 앞당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배님이 구축하신 세상에 반하는 글을 써내려가며 수차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필압된 꼬마아이의 작고 귀여운 용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영감이 선배님에게도 깃들기 바라며 낙서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새끼 귀엽네. 어? 볼 늘어지는 거 봐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 오프닝을 빨리 끝내고 컨텐츠를 해라. 돈 벌어와 그러면 돈 좀 벌어와라. 야 이게 위에 게이지 좀 채우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지. 나도 이게 안 채워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컨텐츠만 쏙 보고 아 재밌었다. 아 오늘 야무졌다. 오늘 어우 알찼다. 오케이 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예. 저도 빨리 하고 싶죠. 예. 컨텐츠로 꽉꽉 채우고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게 돼야 말이죠. 예. 그리고 방송 오프닝 때 예열 토크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이번에는 확실히 월요일 날 방송을 키고 또 이렇게 여행 방송도 다녀오고 해서 그런지, 그냥 CCTV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진짜. 이번 여행 방송을 제가 다시 보기로 봤었거든요. 뭐 나름 볼만하던데요. 나름 볼만하던데요. 트루먼 쇼 같고 꼭. 예. 아 이제 근데 샤워 방송은 안 할 예정이에요. 샤워 방송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중에. 내가 긴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샤워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 샤워 방송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진짜로 큰일 납니다. 방송 13년간 한 번도 야추를 공개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야추 공개했다가 포르노 업계에서 연락 오면 어떡해요. 예 에바죠? 그렇기 때문에 야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다가 난리 난 사람들 많아. 그리고 여자 BJ들 같은 경우 이제 잠방하다가 예 잠방하다가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 노출을 한다? 이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게 있을까요? 예 절대 저는 이제 앞으로 샤워 방송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코봉이들아 오피셜 떠떠 노몰딕. 예 노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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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데디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노몰딕이에요. 예 아 좋아하시더라고 확실히. 예. 그 라이딩 방송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셨는데 막상 달리니까 날씨도 좋고 이런 낮바리? 낮바리의 그 매력을 예. 보여드리니까 달리고 있을 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간만에 바리 방송 좋았다. 예. 그쵸 이거 진짜 아프리카에서 유일무이한 그 라이딩 방송이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했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대구에서 인천까지 오는 거 그 다 지켜봐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아 오늘 또 카지노 뜬 날인데 안 봤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방종하고 나서 안방에서 누워서 보고 싶어서 예, 살짝 연기를 했습니다. 예, 이따 보려고. 오늘 편은 좀 심심하다고. 코트야. 드라마니까 뭐. 예. 반갑습니다. 한 개씩 올라오는 거 계열 봤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디즈니에서 그 세 개 풀었잖아요. 시즌 2 시작될 때. 아 그리고 오늘 카페 보니까 이렇게 키 떡밥이 왜 이렇게 떠요? 그 희한하게 키 떡밥이 계속 올라오더라고. 키 작은 남자 그 자존감 뺏는. 요즘 살 빠진 거 같은데 기분 탓? 몰라요. 예, 좀 빠지긴 빠졌죠. 예, 111kg입니다. 어제 집에 와서 쟀더니 111kg 그대로더라고요. 예. 모르겠어 왜 그 키 작은 사람들 그 자존감을 그렇게 앗아가는 자료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
예. 네. 170 이하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카페 내에서도 너무 이렇게 갈라치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를 많이들 하시던 것 같더라고. 보기 좋지 않아요. 분탕질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뭔가 유행처럼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약발방 안 하면 저 정말 삐집니다 이러는데 좀 다양하게 이번에는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저번 주죠? 네. 저번 주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굉장히 좀 알차게 그리고 다른 컨텐츠들도 좀 해서 그런지 약발방만 원래 조회수가 빡 올라가고 약간 항상 그랬는데 뭐 오슈도 이제 조금 조회수가 오르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제 또 이제 정말 2월달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3월부터는 아니 보니까는 뭐 사실은 오늘도 타고 왔어요. 오늘도 자고 일어났는데 한 12시쯤 됐어요. 그래서 근데 밖에 한번 저 커튼 한번 싹 치고 봤더니 커튼 걷고 이렇게 쓱 봤더니 예, 날씨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뭐 잠깐 예, 강화도를 한 바퀴 쓱 돌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바이크의 진심이다. 집에서 그냥 또 누워가지고 게임만 하기에는 뭔가 좀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리얼 바창이죠. 예. 애들도 얘기하더라고 단톡에서 아 형님 진짜 바창이네. 어떻게 대구를 어제 갔다 오고 나서 하루도 안 쉬고 또 타냐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탔죠. 예. 막 확실히 아직까지는 내가 이제 추워가지고 밖에 바이크를 안 타고 이제 약간 봉인해 놨을 동안 그냥 게임은 사실 부가적으로 즐기는 거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바이크가 더 좋은 취미 같아 내 개인적으로. 무슨 재미냐 뭐 어저께랑 엊그저께 했던 예,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막 그 딥세티콘 소리 같이 막 이렇게 막 소리 이상하게 막 깨지고 이런 거는 랄프랑 좀 상의를 해갖고 그 소리가 아예 안 나게끔 더 뭔가 갖추려고 이번에 또 인터넷으로 또 뭐 이것저것 좀 주문 좀 했어요. 예,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예, 음질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소리 같은 거 아예 안 들리게끔 예. 맥도도 안 샀어. 맥도도가 그게 4극짜리더라고. 이어폰에 마이크가 있는 것만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3극짜리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지루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아무튼 굉장히 알맞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유튜브용 바이크 영상도 좀 찍어줘. 형 출발할 때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이런 오프닝 같은 맛. 근데 이게 노래를 트는 게 무료 부금이 아니라 좀 저작권들이 있는 BGM들이라서 풀 영상 올려드리기엔 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리지를 못하고 그냥 항상 아프리카 풀 영상에다만 이제 이제 다시 보기만 항상 놔두고 있는데 나중에 무료 부금 같은 걸로 조금 괜찮은 부금들 있으면 좀 채워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아예 음악이 안 나오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 또 음악이랑 맞춰갖고 또 좋은 풍경 탁 나오면서. NCS 공룰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그 저작권자들이 나중에 통수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무료 부금입니다 쓰십쇼 해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써요.
썼는데 이제 나중에 아 안 되겠다 이거 유료 전환 시켜야지 메롱 이러고 나서 유료 전환 시켜버리면 기존에 그 브금을 썼던 유튜버들 싹 다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그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요 그 이후로부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얄궂다 씨벌놈들. 예.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부금을 만들어야 돼. 어. 아니면은 돈 주고 쓰는 방법도 있죠. 한 달에 뭐 얼마씩 돈 주고 쓰면은 자기 이제 창작물에다가 그 BGM을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바이크 영상 자체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냥 이대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행방송 풀영상 보려면은 그냥 다시 보기 보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행 브이로그 좀 해주세요. 왜 알맞은 취미 놔두고 썩히세요? 현재 흥행 코인이 여행인데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것도 타지에 가서 말 안 통하는 그런 정말 예,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랑 섞이면서 뭔가 그런 걸 좋아하지 사실 제가 지금 뭐 바이크 타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저거 처먹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딱히 예, 볼맛은 안 난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고프로로 촬영하고 이제 올리고 그러면 조금 해볼만 하겠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가봤던 길, 뭐 가본 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로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나라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그냥 신나가지고 달리다가 그냥 코너에서 그냥 모래바닥에서 그냥 예, 접지력 잃어가지고 그대로 슬립 나가지고 사고 당하면은 그게 뭔... 예. 날아가는 짓이야. 예. 아무튼 뭐 내 취미는 취미의 영역으로 일단 남겨두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화요일 이제 갔다 왔는데 확실히 부산은 2박 3일 정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 부산 코앞에서 그냥 대구에서 다시 복귀할 때 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좀 멀긴 멀어 확실히. 예. 예전에도 이렇게 뭐 거제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저녁이 돼도 상관이 없었던 그런 계절에 갔다 온 거죠. 여름이나 뭐 가을쯤 그때는 저녁이 돼도 그렇게 뭐 더운 걸 못 느끼고 그런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 너무 춥고 또 길도 막 저녁 되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 심하니까 교량 같은 데는 막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좀 위험하죠. 확실히 겨울을 가장 예, 경계해야 해. 예, 이번 올라온 카지노는 아직 안 봤습니다. 봐야죠. 뭐 피지컬 100은 이미 이제 좀 끝났더라고요. 나 좀 아쉬운 게 그 가장 지금 핫한 출연자 예. 윤영빈? 코트야 누구지? 형 오늘 컨텐츠 윤성빈 어. 네! 물음표 컨텐츠 뭐 똑같지 근데 윤성빈 아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윤성빈은 이어 달리기를 했어야 됐어 예 그 달리기를 괜히 그 댄서한테 줘가지고 아 나 그게 너무 아쉽더라 폭발적인 그 달리기 실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아니면 장애물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뭐 피지컬백 갤러리 이제 항상 뭔가 내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있으면은 해당 갤러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 쇼미더머니 할 때도 항상 힙합 갤러리 들어가고 뭔가 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뭔가 그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그게 이제 또 갤러리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들 같은 거 보는데 이제 막 피지컬백 갤러리는 이제 못 보겠더라고 아 하남자 유사 인류 유사 수컷 새끼들이 너무 많아
출연자들 막 욕하고 미친 놈들 많더라고. 글 보다가 아 씨발 뭐 정보는 없고 어 이상한 무슨 싸움이나 하고 그러더라고. 갤러리 내에서 전투민족이야 다들. 윤성빈 태도가 싸가지 없고 말투가 싸가지 없다고 해가지고 존나 비호감이라고 막 글 올리고 그런 것들이 막 개념 글에 많이 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그냥 괜히 그냥 아이 뭘 병신 새끼들 하고 꺼버렸어. 그냥 안 봤어. 그래서 근데 피지컬백은 마지막을 안 봤어 일부러. 왜냐면 윤성빈 떨어지고 나니까 볼맛이 떨어지더라고. 뭔가 피지컬로 붙어야 되는데 팀전 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갔고 또 그 게임들도 좀 뭔가 뭔가 이게 피지컬을 다루는 듯한 그런 게임은 아니었다 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배 끄는 것까진 좋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뭔가 다 불합리해. 인기 투표로 해가지고 팀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패급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그 불합리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왜 거기까지밖에 안 갔을까 생각이 아쉽더라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패급이라고 이제 여기니까 힘 잘 못 써 보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제외시키잖아. 아무튼 피지컬 백은 이제 끝났고 바겔요? 바겔은 모르겠어요. 너무 좀 뭐랄 솔직히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또 내 안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막 시비 걸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겔도 이제 안 해요. 예. 그냥 더럽고 취사해가지고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방송이나 바이크 탈 때 그냥 방송이나 켜놓고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기름값이나 벌고 그러다가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많더라고. 아 바겔 괜히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고 싶더라고. 지들이 약간 좀 토큰 마냥 좀 지들이랑 좀 다르다고 약간 괜히 시비 걸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고마운 사람들 때문에 사실 나도 했었던 건데 이제 뭔가 많이 역겨워졌어 바겔이.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 이번에 아예 그냥 접었어 그냥. 그냥 뭐 카페 하고 또 웬만한 것들 이제 방송적으로 좀 녹여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우리 단톡방 애들 잘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DC는 걸러.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닥치세요. 장문 치지 마시고. 꺼지세요.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 바겔을 내가 그러니까 바겔이 있고 뭐 단톡방이 있으면 내가 접목을 시켰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같이 하는 애들한테 바겔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전도를 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바겔을 안 하니까. 코트야.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밑도 어서 오고. 성접 상담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뉴진스 디토로 갈 계획이에요. 디토. 예, 뉴진스 디토가 예, 나옵니다. 온 세상에 뉴진스다. 인정.
그리고 어제 아무튼 뭐 집에 와가지고 좀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또 뭔가 업적 깨진 것 같은 느낌에 아주 만족감에 예, 집에 잘 이제 또 무사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또 기분이 좋게 집에 들어왔었죠. 예. 근데 확실히 수원이랑 용인은 진짜 걸러야 돼. 그러니까 인천이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갔던 길이 이런 느낌이야. 대충 이제 동대구역 쳐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요런 느낌인데 예. 여기서 지금 일로 쏘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얘 가면서 가장 들리면 안 되는 예. 수원, 용인 요쪽이 아주 극혐이야, 혐. 근데 이제 저 용인 뭐 이런 데 벗어나면서부터 한 130km, 150km 이상 가니까는 아주 예, 재밌더라고요, 또. 정말 요 정도 요 라인 이제 옥천 요런 데 라인까지는 아주 재밌게 잘 왔어요. 근데 또 지금 또 내비 찍으니까 이상하게 뜨네. 화성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라 그러네. 원래는 이쪽으로 안내해 줬었는데 수원이랑 용이 뚫는 거 진짜 힘들더라. 일단 화물차가 없어서 좋았어요. 대구나 요쪽은 영동지방 요쪽은 진짜 화물차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네. 낭만 있게 잘 다녀왔죠. 좋았어요 이번에. 가장 베스트는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역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타기 좋은 곳은 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같아요. 강원도가 넘사고요. 다음이 이제 충주, 예. 충청도 쪽. 예. 대한민국의 딱 중심 지역, 딱 그쪽 라인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화물차가 없고, 예. 자연경관. 그리고 그 해안도로를 맛보고 고기야. 싶고. 오늘 먹방 하시나요, 형님? 아니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동해안의 어떤 그런 향취를 맛보고 싶다. 그럼 이제 그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예. 동쪽이 이제 강원도죠. 대한민국이 이제 2시 방향, 3시 방향. 코트 F 망이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쪽 라인들이 좋아요. 그쪽 라인들이 차도 많이 없고, 화물차도 없고, 길도 뻥뻥 뚫려 있고, 약간 해외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강, 산 둘레길.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타고 싶으면은 또 저 충청도 쪽, 예, 그쪽이 가장 좋습니다. 충주, 예, 요런데. 예, 저는 이제 전국 다 가봤죠. 아주 전라도 맨 밑에까지는 안 가봤어. 예, 광주, 목포 여긴 안 가봤어. 여수는 가봤는데, 아니다, 여수 안 가봤다. 내가 이제 그 섭렵해 보지 못한 곳은 어디냐? 제가 이제 섭렵해 보지 못한 곳은 바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들은 내가 요 라인들은 안 가봤죠. 네. 근데 제일 안 가기도 해. 나뿐만 아니라 다 안 가. 뭐가 있어? 여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 요 라인 안 갑니다.
여수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여수도 괜찮지. 차 타고 갔었는데도 좋았는데. 아, 근데 그 강아지가 좀 생각나네. 그 길 잃었던 강아지를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주인이 버린 건지 아니면 지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나간 건지 미스테리지. 예. 볼까요? 다시 보기. 왼쪽으로 한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 가고 있었어. 이제 저 대구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만 이게 소리 끊겨 일단은. 예. 뭐야? 뭐 이렇게 빨리 가? 이게 저기 속도가 1.5배속이야? 뭐야? 기본 속도인데 왜 이렇게 빠르냐? 내가 빨리 가는 거였고요. 내가 빨리 가는 거였고요. 라이프야, 크로마키 좀 쳐라. 안 되겠다. 답답하다 뭔가. 크로마키 좀 쳐라. 뭐지? 거의 한 120만 나오는데 주문합니다. 주문하 있어. 네. 저도 또 만져 보려면 또 한참 걸릴 거. 저 이제 그리고 그 캠. 캠 화질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인방에 이제 더 이상 캠은 그만 쓰자. 화상 캠 이제 그만 쓰고 미러리스 카메라. 예. 12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렌즈랑 뭐 이거저거 사 가지고 캠리크 예. 사면 돈 더 들어가요. 예, 한 150만 원 정도 예, 생각하면 됩니다. 150만 원 들여서 예, 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브레이크를 확 잡더라고. 오, 브레이크 잡을 구간이 아닌데 왜 저러지?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빨간 차한테 성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아이고 오 예? 야야야 강아지가 야야야 강아지 좀 봐라. 새야 멈춰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근데 강아지가 좀 크더라고. 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예. 여기 잡으려고 야, 일로 와 했는데 도망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크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뭐 배기음 같은 거 듣고 놀랬나 봐. 그래 가지고 멀리 또 도망가더라고 얘가. 유기견은 아니고 약간 중형견인데 약간 좀 쇠파트 같이 생겼어. 얼핏 보기로는. 근데 이제 목에 그 쇠줄을 묶고 그게 이제 그 늘어진 채로 그대로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 이제 강아지를 유기한다고 치면은 목줄을 보통 풀어줄 텐데 이 동네 이제 시골이니까 자기가 이제 목줄 끊고 그러고 이제 나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로 가버렸어 그냥. 예. 이로 가버렸어. 뭐 신고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걔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크로마키 개같이 쳐졌네요. 예, 오른쪽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 좀 예, 좀 야무지게 좀 쳐보세요. 싸. 잘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오늘 개봉한 영화 마루이 비디오 한번 봐보세요. 한국의 페이크 다큐 공포물의 초신성이 나타난 것 같아요. 호들갑 떠시네. 이렇게 근들갑 떠세요 또. 예? 근들갑 지리네. 한국에서 만드는 공포 영화는 예, 파라리 그냥 쓰레기야.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까놓고 얘기할게. 파라리 쓰레기야. 예. 진짜. 또 나는 이제 내가 뭐 우월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솔직히 제 곤지암이 뭐가 무서운지들 모르겠고 어.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공포 영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예, 쇼핑 느낌. 심리적으로 이렇게 확 그 압도감을 주고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심령 영화는 내가 봤을 때 귀신 이제 공포 영화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스릴러. 이제 뭐 예를 들면 살인마. 뭐 전형적인 막 티네이저 무비 있잖아. 어, 대학생 애들이 뭐 일진 애들이 뭐 캠프를 가서 뭐 겪는 일들. 어. 하우스 오브 왁스, 뭐 데드 캠프, 뭐 울프 크릭 뭐 이런 그 뭐 영화들 그리고 굉장히 좀 잔인한 슬래셔 쪽 근데 그걸 공포라고 할 수 있을까? 호스텔 같은 영화들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진짜 완전 심령적으로 이제 조지는 그런 영화들 이제 그런 영화는 이제 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나이트 샤밀란 감독의 지겹도록 나왔잖아요 그 시리즈 뭐였더라? 컨저링 예, 컨저링 같은 영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레전드 영화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기담, 기담이 좀 신선하고 확실히 무서웠고 비주얼도 그랬고, 어 그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뭐 그 황정민님 나오는 거 뭐였냐 그거 랄프야? 곡성이야? 곡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얼마 전에 나왔었던 거 밍 그거 같이 봤잖아. 아, 밍. 어, 그 뭐였지? 랑종. 아, 랑종. 어, 네. 그런 영화는 사실 이제 공포 영화 중에서도 좀 다르게 분류해야 되죠. 약간 그 뭐라 사바라든지 뭐 검은 사제들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들은 사실 그 오컬트 장르라고 봐야 돼.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예, 네. 오컬트에 가깝죠. 확 귀신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그래도 장하옥년도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그런 오컬트라고는 생각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심령적인 영화 미스테리는 이제 뭐 원하시면은 그만큼 소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요? 봅시다. 예. 뭔데? 예. 그 제목이 뭐 마루이? 마루이 비디오 어. 또 영자랄로서 딱 판단해 드릴게요. CGV에서 단독 공개한다고 하네요. 예. 마루이 비디오 부산 소재 한 영화관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1992년 이 영화관에서 찍힌 비디오가 그 잔인함 때문에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봉인되었다는 검사들 사이 이 비디오가 화제가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귀신 있는 비디오를 하면서 돌려봤어요. 어이 실화야? 찍혔던 거죠. 몇 명이 죽었어? 영화 들린 사진. 저거 왜 만져? 지금 어디 있어요? 실화야 진짜? 아니야. 오. 야, 그니까.
오오 이게 좀 예고편 잘 뽑았는데? 오 재밌겠다. 실화라고 한다고. 오 재밌겠는데? 오 괜찮은데? 오 CGV로 나온다. 평점이 좀 많이 났네요. 아 지금 이미 나왔어? 상영 중입니다. 네. 아 상영 중이야? 예. 마루이. 마루이 비디오라고 쳐야 되는데. 어 마루이 비디오. 이런 영화가 원래 있었죠? 망했지만 목두기 비디오라고 있어요. 목두기. 예. 목두기 비디오라는 그 영화가 원래 있었지. 2003년에 나왔네. 예. 목두기 비디오 약간 요런 느낌이네. 예. 6.19 관객수 2,000명이 좀 넘는데 지금까지. 아하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예. 박평식님이 목두기에 어 목두기 내가 얘기하니까 바로 목두기 나오잖아. 어 목두기 외종사촌 마루이. 어 목두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안 봐 씨발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재미없나 보네. 원래 그 페이크 다큐 영화 장르에서 진짜 그 최고 존엄은 사실은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인데 거기 이제 산에서 조난당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약간 좀 오컬트 장르 영화라고 보면 되는데 뭐 파라노말 액티비티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영향을 받은 그런 영화죠. 예, 블레어 위치 최근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는데 어 원작을 못 따라가죠. 원작은 진짜 뭔가 되게 그 시대에 그 90년도에 나왔는데 그 시대 그 자체에 뭔가 그 지니고 있는 원작만의 그 감성 같은 게 있어. 필름도 굉장히 좀 어 화질이 좀 떨어지고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어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섭죠. 블레어 위치는 진짜 나도 되게 무섭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 마냥 계속 가는데 내가 왔던 곳이야. 그리고 막 소름 돋아야 하고 그래서 뭐 표시를 막 해놓고 그러고 이제 계속 갔는데 결국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미쳐버리고 막 그런 거. 어 최근에 봤던 그런 오컬트 장르 영화 중에서 최고는 저는 이제 그 진짜 재밌게 봤다 싶었던 게 이제 랑종 다음에 나왔던 게 그 랄프랑 같이 봤어. 넷플릭스 나왔던 거. 이름이 뭐 한 글자였는데 오였나 뭐. 어 뭐였더라? 주. 아, 수. 어, 수. 아, 그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주 한번 봐보세요.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형 울었잖아. 어, 재밌어요. 제이오. 어. 이 형 진짜 영자랄인데 방구석에서 썩히는 게 아쉽네. 포스트 이동진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 채널 유튜브 이제 구독해놓은 채널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죠. 바이크 관련 영화 관련 어 게임 관련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약간 미스테리 어 그 저는 이제 그걸 믿잖아요. 사후세계 이런 거 안 믿고 지구 리셋설을 아주 맹신하는 맹신론자로서 지구 리셋설 관련해서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올라오는 건 매번 꼬박꼬박 보고 있어요. 예. 거의 확신하게 되더라고.
그런 또라이가 또 있다고요? 네. 밥을 좀 먹읍시다. 네. 밥을 먹고 크로마키 치우세요. 미안합니다. 크로마키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뒷 배경이 너무 없어 보이네. 썸네일로 보니까 140만 원이네. 그렇습니다. 많이 샀어요. 캠링크, 이머지스 카메라, 렌즈, 더미 배터리. 삼각대 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배터리가 왜 필요해? 더미 배터리가 있어야죠.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다 보니까. 형 그 배터리 빼서 충전해주고 계속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미 배터리가 뭐냐면은. 아 배터리 있는 척. 그렇죠. 카메라에 끼워놓고 이제 거기서 선이 나옵니다. 골마랑 이제 충전. 그러니까 꼽아놓은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전원 유지 장치. 그건 얼마인데? 한 3-4만 원 합니다. 그래도 DSLR 사는 것보단 낫지.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또 이제 그 미러리스가 도입이 되고 나면은 먹방할 때 이렇게 예, 굉장히 좀 보기 좋은 비주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질 좋아질 거예요. 제 얼굴은 오히려 더 잘 나와요. 왜냐면은 캠은 칙칙하고 화질도 떨어지는데 미러리스는 은근히 화질이 좋으니까 뭐 좀 더 실물처럼 나오겠지? 전혀요. 예, 전혀 그렇게 그거랑 완전 반대입니다. 카메라 자체에 보정 기능이 예, 보정 기능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잡티 같은 거 다 잡아주고 오히려 뽀샤시하게 나오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예. 4K 막 그런 카메라가 아니니까. 예. 4K 지원은 하는데 방송으로 그거를 송출하기에는 조금 프레임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이제 캠은 이제 저에게 이제 구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방송 이제 시작하는 새내기들, 새내기 BJ나 새내기 유튜버 도전하실 분들 계시면 제 캠을 사가세요. 예, 코트의 흑당근 마켓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친필 사인과 함께 중고나라의 가장 최저가로 올라온 그 가격에 동률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좀 주문 안 되냐 하시는데 왜 제가 꽁으로 드려야 합니까? 예, 누가 와서 받아갈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저랑 이제 좀 뭔가 연이 있거나 그런 팬이라면 드리죠. 전혀 일면식도 없고 그냥 그 불특정 다수의 방송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 예? 뜨내기 팬이 올지 누가 합니까? 예,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넙죽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게다가 20만원 30만원짜리인데 예, 차라리 판매를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냥 안 팔게요. 예, 그냥 안 팔고 그냥 제가 따로 개인으로 당근마켓에 올려서 예,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웹캠 같은 경우는 진짜 수요층이 많아서 그냥 팔게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말도 안 꺼내겠습니다. 예, 괜히 말 꺼냈다가 예, 싸네 비싸네 거의 다 팔았어요. 저 예전에도 흑당근마켓에 올려놨던 거 거의 다 팔았습니다. 진짜 예. 뒷당근 할게요. 예. 밥 먹읍시다. 오늘 뭐 먹을 거냐면은 별로 이렇게 좀 부대끼지 않는 코트야 당근 온도 몇이냐? 당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다 랄프가 하기 때문에 전 당근 아이디가 없습니다. 높아요. 저 40도입니다. 랄프가 40도래요. 예. 코트야 머리 좀 나비었네. 아니 슬슬 머리 이제 자를 때 됐는데 예. 야방할 때 보니까 모자 썼는데 옆에 구렛나루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어갖고 약간 옛날에 브레인 서바이벌 문천식 아저씨 느낌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예. 머리 좀 이제 슬슬 이발할 때 됐습니다.
그냥 여기만 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이 머리 스타일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귀엽다 그러고 젊어 보인다 그러고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코트야. 옆대가리 일자게 주장. 제가 뭐 지식인입니까? 뭐 이렇게 별 내가 뭐 예 호사가긴 하지만 그 정도의 뭐 여러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고 있지만 얕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BTS, 마블 뭐 이런 게 정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예. 근데 저작권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내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마블이다 보니까 예. 모르겠어요. 뭐 먹지? 아 잠깐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당장은 뭐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는데. 코트야. 코트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포지션 학과의 아 시끄러. 평양냉면. 평양냉면 어떻게 배달로 먹겠니? 메뉴 정해주면 랄프 네가 알아서 시켜라. 네. 곰네. 곰네. 어. 곰네 뭐 찾는 거지? 곰네 오랜만에 곰네 먹어야겠다. 고추 바사삭이 맛있는데요. 고추 바사삭 그래. 곰네는 고추 바사삭. 제가 이제 체력적인 여건만 되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 쉴 때도 이렇게 그냥 거의 진짜 예 트루먼쇼 CCTV 마냥 여행을 가면은 그런 거 좀 이제 밖에 나가거나 외출하거나 그럴 때 좀 방송 켜놓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더라고요. 그냥 방송 꺼놓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방송 켜놓고 돌아다니는 것도 뭐 나름 재밌더라고요. 예. 순서로 드시나요? 어어 아 예산시장 중단됐다고? 예산시장 어허 긴급 중단 어 결국 휴장하기로 했군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재단장에 들어갔군요.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은. 네,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직접 가봤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가보긴 했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짜치는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뭐 고깃값이 싸고 뭐하고 한다지만 편안하지 않은 곳에서 먹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여러 명에서 갔는데 겨울철이라서 다들 이제 뭐 어? 뭐 패딩 입으시고 이게 좀 옷도 이렇게 좀 두껍게 입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그 원형 그 이제 원형 식탁 이제 좌식 식탁 예 그래가지고 이제 쪼그려 앉아갖고 옛날 약간 연탄 고깃집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먹는데 일단 자리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동작이 액션이 크면은 뒷사람 다른 타인이 이렇게 옷깃을 조금 스치는 그런 정도의 반경에서 그런 뭐 액션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예. 뭔가 타인이랑 확실하게 좀 분리돼가지고 어 즐길 때
좀 제대로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옛날 감성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주변에 숙박업소 뭐 이런 거는 뭐 어쨌건 거기까지는 뭐 노터치고 내부에서 이렇게 새롭게 좀 재단장한다고 하는데 괜찮네요 보니까. 겨울 공사 디자인 이제 나중에 이제 식탁이 다 들어서 있네요. 이래야지. 이래야지. 줄 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소위받는 식당들부터 시장 판매 물품까지 솔루션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예산 시장 자체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뭔가 좀 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시장을 막 바꾸겠다고 이제 뭐 탈바꿈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 또 가래 끄네 미안합니다. 아 꿀물 꿀물. 예. 꿀물 먹자. 꿀물 먹으면 가래가 확 내려가더라. 딱 그 작게 한 잔 어때요? 딱 그 정도가 좋아. 예산 시장이 시간 내면 시간 내에서 갈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싸들의 그 하플에 굳이 가는 걸 보고 댓글로 방구석에서 똥꾸녀 긁적거리면서 개돼지들 하면서 욕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느껴보고 뭐 맛보고 즐겨보고 인생 짧잖아요. 예. 방구석에서 개돼지들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심술 부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좀 겪어보고 예. 체험을 해봐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수준이 무슨 뭐 제주도에 있는 연돈 이런 데 가가지고 뭐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과하게 어떤 과한 어떤 그런 그 열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오전에 시장 오픈하기 전에 가시면은 충분히 널널하게 즐기실 수 있고 주말은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주말은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연돈 욕할 때는 언제고 진짜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씨발라마 개병신아 알아먹게 알아쳐듣게 굉장히 예의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알아쳐먹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구석에서 불평불만 부정 이 부정의 산물 같은 새끼야. 뭐 말만 했다 하면은 네가 과거에 연돈 욕했잖아 그랬는데 아니 물론 그거를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가스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저기서 이렇게 밤낮 없이 저렇게 뭔가 코트야. 좀 그런 광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난 그건 광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열풍들이 있어요. 하나의 그 어떤 그 잠깐의 어떤 그런 유행? 아주 그 잠깐의 어떤 그 불씨? 이런 것들? 뭐 허니버터칩 같은 마치 포켓몬 스티커 같은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소비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때 포켓몬 빵 먹은 이후로 성인 돼가지고 포켓몬 빵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띠부띠부실 예전 그 감성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그 소비한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낭만이겠지만 내가 굳이 그거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난 초등학교 때도 그거를 모으는 기 위해서 막 빵을 버리고 빵을 친구들에게 주고 막 스티커 막 두근두근 하면서 아 제발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하는 걸 봤을 때도 옆에서 저는 그냥 주는 빵 얻어 처먹어 보려고 옆에서 기웃기웃 거렸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어렸을 때도 저는 스티커 안 모았어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랬었고 애들이 주는 초코롤빵 야무지게 처먹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예. 애초에 저는 포켓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약간 열풍이 있었을 때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먹어보고 싶긴 했었어. 사람들이 막 내 쌍에서 근들갑 뒤지게 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보면서 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팬이 구해줘갖고 먹어봤어요. 예. 뭐 그래 대단한 건 아니더만. 아주 그때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해봤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연돈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하드하잖아 솔직히 난이도가. 예.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또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님이 곱창 먹었을 때 전국에 곱창이 동나는 현상이 기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왜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NPC 같은 거야. 사람들 NPC 같아. 뭔가 좀 뭐랄까 그 뭔가 식성과 뭔가 그런 취향마저도 연예인들에게 기댄 그런 입맛마저도 연예인들에게 그 기댄 그런 느낌이라서 굳이?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 사실은.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약간 개돼지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아니 뭐 백종원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예, 언제든지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난이도가 낮잖아 허들이. 예. 그 정도는 괜찮죠. 대한민국이 좁기 때문에 놀러 갈 곳이 상당히 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뭐 충청도 가고 충청도 가볼 일이 뭐가 있겠어. 예산 한번 가가지고 뭐 백종원님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데 내가 직접 한번 겪어봐야겠다 싶으면 가는 거지. 아니 저는 뭐 충청도 자주 갔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충청도가 진짜 괜찮은 곳이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남한테 딱히 피해주지 않는 그런 거라면은 유난스러워도 욕할 자격이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 무슨 피해를 줬는가? 아니잖아. 이번에도 이제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아니면 이제 토요일까지만 성지합창단까지만 이제 성지합창단 하는 그 토요일까지만 이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방송 연장으로 잘 하고 그러고 이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쉬고 화요일 날 방송 할 계획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 케이블 작업이네. 마이크로 HDMI. 1월 화가 아니라 1월 쉬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는 네, 1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방송을 성실하게 하는 그 성실도와 여러분들이 또 방송에 관한 어떤 그런 그 팬심도 조금 일치시켜주면 안 될까요? 예. 풍선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예. 제발 시청료 좀 내세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성실 강요하고 채찍질 하는데 채찍질만 하지 말고 당근도 좀 주세요. 예. 속상하네. 아 진짜 정말. 휴방부터 줄이든가 내 보내라 좀 저 병신 같은 새끼 좀 죽어 그냥 병신 새끼야. 온라인 저 새끼도 내보내. 웃으려고 한 얘기냐? 누누TV라고? 죽어버려. 나는 누누TV는 광고비라도 받지. 아 나 저런 새끼들이랑 그냥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구분 못하는 거지 새끼들이랑 같이 방송할 때 이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네. 내 보내라. 저런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지 새끼들은 좀 내보내. 예, 저 진짜 성실하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두는 게 이제 욕을 많이 먹고 뭔가 좀 민심이 안 좋은 거에서 욕을 좀 이제 덜 먹고 되도록이면 욕을 안 먹고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중간 단계 과도기를 충분히 이제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송 상태가.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풍선이 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서 방송 잘하면은 풍선도 알아서 쏴줄 거야. 근데 알아서 쏴주지를 않으니까 나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라서 자꾸 이제 뭐 시청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팬가입이라도 좀 해달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컵케이크 내보내.